안녕하십니까. 현진의 집입니다. 아기띠를 3개째 또 사는 이유, 추천받은 아기띠들, 실제 착용감 비교까지 오늘 영상 알차게 담아볼게요. 먼저 아기띠 또 사는 이유. 제가 원래는 겨울철에 나일 아기띠를 썼었는데요. 이거는 너무 더워서 봄 되자마자 베이비변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시원하긴 한데 힙시트가 없어서 제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아기가 제 배를 밟고 올라서기도 하고 토드비 아기띠도 써봤는데 이때 너무 편해서 하나 새로 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추천받은 아기띠들 대신 비교해드릴게요. 먼저 베이비뷰온,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신생아 시절부터 쭉 잘 쓰던 제품인데요. 아기 자세를 잘 잡아주고 가볍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버클과 지퍼 등 디테일이 섬세한 제품이에요. 단점으로는 아기가 크면서 생각보다 금방 처지기 시작해요. 이 버클에 아기 머리랑 얼굴이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앞으로 입는 형식이라 혼자 입긴 편하지만 그만큼 좀 복잡하게 생겼고 무거워요. 아기 어릴 때 쓰기 딱 좋아요. 힙시트 아기띠 중에 정말 유명한 포근의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은 이렇게 찍찍이를 떼야 하는데 포근에는 버클 풀고 오른쪽에 있는 또 버클로 풀면 찍찍이 없이 풀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이 폼도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확실히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인스타 댓글에서도 많이 추천해주신 아이엔젤입니다. 좌석 벨트, 허리 지지대까지 디테일이 정말 많은 제품이에요. 찐추천이 진짜 많았던 아띠예요. 이거 잘 안 알려진 브랜드 같던데 실제로 써보고서는 허리가 가장 편하다, 베페에서 착용해보고 계속 아른거려서 구매했다는 후기가 진짜 많았어요. 다음으로는 포브. 인스타로 알려주셔서 안 브랜드인데 되게 실용적으로 만든 브랜드 같아요. 이런 버클 하나도 프리미엄으로 쓰고 힙시트도 수납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우연히 알게 된 허그파파. 다이얼로 모든 사이즈를 한 번에 조절하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간결하게 생겼더라고요. 과연 저는 뭘 샀을까요? 오늘은 용인에 있는 링크맘에 가볼 건데요. 제가 아기띠를 새로 사야 하는데 어떤 제품이 좋을까 고민이 돼가지고 가서 직접 여러 브랜드를 착용해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여쭤보니까 여러 브랜드 추천해주셨는데 백화점에 있거나 이미 착용해본 것들은 제외하고 4개 정도로 추려서 한번 보려고요. 갑시다. 아이고 힘들어. 진짜 크다. 남쪽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어? 디트론에 있어? 네. 어디? 여기? 네. 어? 디트론에 얼만지 한번 보자. 사려고? 아 여기 가격 괜찮으면 사자. 베이비 페어에서보다 저렴한 집. 귀여워. 우리 여기 기저귀가 색사야. 어, 하늘이 좀 파래졌네. 오. 저기 들어가서 타고 다니게. 네. 감사합니다. 오, 새로 생겨서 그런지 확실히 깔끔한데? 우와. 아니 어쨌든 어디냐고. 출산 준비한다고 카시트 알아보시러 베페 많이 가시는데 여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가 고대하던 바로 그 디트론에 여기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그때 봤던 게 이런 모델이었잖아. 그때 맞아 400 얼마였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렸어? 와, 나중에는 저런 거 하더라. 또 이런 거는 몇 살부터 타요? 요거는 한 3세 정도는 돼야지. 아, 0세부터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이제 그쵸? 곧 9개월인데 네, 탈 수 있죠. 아. 이게 36개월까지 양대면 되고 식당 같은 데 가서도 그냥 아기 의자 없어도 여기 앉혀놓으면 되잖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귀여워.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 귀여워.
확실히 느낌이 편해. 아 그래? 내가 한번 끌어볼게. 느낌이 좀 달라. 다리 또 올리려고? 아가 고객님들이 많이 올리세요. 그죠? 너무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신발이다. 너무 귀여워. 그래. 근데 너무 귀엽다. 크로스. 링크맘의 포인트 바로 QR코드 쇼핑인데요.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링크맘에서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셀프 픽업을 누르시면 이 매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거기 어플에서 하고. 아 남편 이거 하나 사갈까? 케이스 좋다. 레드? 브랜드 얼마니? 28만 9천원? 어 여기 폴레드 적정 소독기도 있네. 얼마야? 324,000원? 어 이거 선물 받은 거다. 어 아기띠 저기 있네. 아 어, 여기도 있는데 아띠예요? 아띠예요. 368,000원. 호드비도 있네. 뭔가 묵직하고 딱 어깨에 이걸 맸을 때 여기 이게 아기 얼굴이 여기 부딪힌단 말이지? 이건 별로야. 이건 다 좋은데 작은 키인 저한테는 좀 아기가 높게 올라와서 패스. 첫째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네 맞아요. 이렇게 큰지 몰랐고 다양하게. 네 원하는 브랜드들을 다 서로 취사 선택해서 구비해 볼 수 있고 앱이 찍어봤던 방금. 되면 이제 되면 아. 추가적인 DC가 또. 아. 되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동시에 하는. 네네. 네 계속 이제 고객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특정한 브랜드들을 보여줘요. 이게 되면 여기 있어.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배고파? 이제 배고픈가 보네. 여기? 오. 이런 세탁 세제도 할인하고 있고. 다 떡기만 하면. 그러게. 이제 곧 9개월. 아, 이빨을 어떻게 해. 까치는 안 가려요? 잘 안 가려요. 네, 사람 좋아해가지고. 애착이 잘 됐네. 여기가 낫다, 여기. 근데 굳이 가까이에 없어도 출산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면 딱 좋을 것 같긴 하다. 어머, 우리도 베이비 페어 열릴 때까지 막 기다렸잖아. 게이트를 지나가면 된다고요. 네. 여기 넣으시고요. 아. 눌러주시겠어요? 내가 이거. 지나가야 돼.